1300기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전국 대형 상가들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로 계속 채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통계청 자료로 들어왔고요. 전국의 노인인구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이죠. 예, 2023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전 자료를 봐도 되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023년도에는 5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50만 명, 내후년에도 50만 명. 예, 그 다음부터는 60, 70만 명씩 늘어나죠. 네, 이렇게 늘어나다가 2030년, 33년이 되면 1,400만 명이 지금보다 실제 인원수로 따졌을 때 근 500만 명이죠. 500만 명이 더 늘어난 1,433만 명이 예, 65세 이상 고령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 봐서 보다 보면은 2045년도에는 1,800만 명이 노인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55년도, 57년도 이쯤 되면 이제 1,800만 명, 2,000만 명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 전체 인구, 예, 근데 2,000만 명이 되지 않고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는,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요. 예, 근데 이제 사이에 어떻게 뭐 출산율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갔을 때는 계속 줄어들어서, 굉장한 속도로 2070년대 때에는 굉장한 속도로 줄어든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사망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5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이죠. 2023년도에 노인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서울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속도가 빠르죠. 예, 그래서 전체 중에 서울 인구 중 160만 명 중에서 뭐 7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네요. 7, 8만 명씩 늘어나다가 33년도에는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가고요. 2045년도 정도 되면 거의 300만 가까이 되고 2050년도까지만 통계가 나오네요. 예, 이때 한 300만 명 정도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생긴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넘어갑니다. 부산이 이제 고령자들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 지금 전체 노인 인구가 72만 명인데요. 72만 명에서 이렇게 보면은 3만 명, 예, 3만 명 늘어나고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이가 보이다가 지금보다 20만 명, 25만 명이 많은 2033년도 겨우 10년 뒤에는 25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런 비율로 따졌을 때는 4분의 1이니까 한 25% 정도 늘어나겠죠. 25% 정도 65세가 늘어나고요. 45년도가 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100만 명이 넘어서 예, 뭐 끝까지 50년도까지 보면은 예, 100만 명이 넘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추이로 보입니다. 100만 명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다 보니까 예, 현재 있는 인구를 가지고 이제 나이를 추산해서 예,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 상당히 믿을만한 자료죠. 23년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44만 명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이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33년도에는 64만 명으로 약 2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나고요. 20만 명이 늘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근 50%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노인 인구 성장률이 대구가 50%면 상당히 높은 지역이네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년도에 70만 명이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45년도가 되면은 현재의 두 배까지는 아니고 거의 80%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인천은 어떻게 되느냐? 인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우리가 네, 48만 명이네요. 48만 명에서 33년 79만 명. 요, 이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가 10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50년도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노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여기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모양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광주 인구 이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 지금 현재 23만 명의 노인 인구가 있고요. 여기서 노인 인구가 33년도가 되면은 35만 명으로 예, 한 50% 정도 예,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이렇게 늘어나고 2050년도에는 46만 명으로
지금 현재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되는 인구가 됩니다. 대전 보겠습니다. 대전. 예, 대전 같은 경우에 2023년도 23년도 24만 명에서 33년도에 36만 명으로 비슷하게 여기도 50% 정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가 이제 50년도 뒤에는 거의 두 배 정도 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노인 인구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다 눌러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마다 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좀 시간이 되더라도 돌려서 보세요. 23년도 16만 명, 17만 명 정도 되는데 33년도에는 28만 명. 예, 10년 만에 여기도 지금 10만 명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여기는 울산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예, 지금 보면 울산도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고 43년도에 보면은 34만 명, 그리고 50년도에 35만 명으로 대체적으로 전국 전체가 퍼센트는 50년도 됐을 때는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 이제 세종 가보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23년도에 4만 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고요. 이 노인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요양 기관들 숫자가 지금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은 세종의 노인 인구는 23년도에서 33년도가 됐을 때 두 배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만에 두 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화, 지금 현재 계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배가 고령화된다. 50년도에는 지금 현재 현재가 몇이죠? 거의 한 5만? 4만밖에 안 되는데 50년도에는 4배가 넘는 노인 인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근데 이거는 통계가 많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갑니다. 경기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는데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노인 인구가 있는데 2030년도 됐을 때 150만 명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예, 150만 명이니까 근 70% 늘어나나요. 그렇게 늘어나고 45년도에는 500만 명. 500만 명. 오, 굉장해요. 520만 명으로 200만 명에서 거의 2.5배 가까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느네요. 그러니까 경기는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보겠습니다. 강원도 예, 강원도의 그 현재 노인 인구 숫자는 이쪽도 상당히 많은데요. 23년도에 35만 명입니다. 35만 명에서 33년도에는 53만 명으로 생각보다 근데 비슷하죠. 전국 추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한 50% 정도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년도에는 69만 명으로 두 배 정도. 예, 전국이랑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충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예. 예, 오늘은 정리까지는 안 하고요. 양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년도에는 32만 4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서 34년도, 35년도 이쯤 볼까요? 그러면은 이때 15만 한 50%보다 좀 더 많은 퍼센트네요. 한 60% 정도 늘어나고요. 50년도에는 68만 명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나죠. 예, 전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 그러네요. 충남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도 노인 고령화 속도가 전국보다 좀 빠르긴 하네요. 그래도 약간 빠릅니다. 네, 23년도 한번 볼게요. 44만 명 정도 되는데 충남 44만 명에서 33년도에는 66만 명으로 전국과 비슷합니다. 예, 전국 속도와 비슷하고요. 25년도에는 9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보겠습니다. 전북. 예, 전북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전북 2023년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41만 명 현재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예, 30년도에는 60만 명으로 전국이랑 비슷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요. 50년도에는 7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노인 인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보겠습니다. 예, 전남. 예, 일단 23년도에 4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44만 명에서 쭉 올라가서 2033년도에는 전국과 비슷하네요. 전원도. 예, 전국적인 추이랑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75만 명으로 예, 전국적으로 비슷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그런 노인구로 변경됩니다. 예, 경북입니다. 예, 경북. 우리가 경북 넘어가서 2023년도 우리가
네, 62만 명이네요. 62만 명 경북에 지금 노인 인구가 있는데, 33년도가 됐을 때는 89만 명으로 약 30만 명이 늘어나죠. 근데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추이예요. 근데 경북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속도가 차오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10만 명 정도 2050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생깁니다. 경남 가겠습니다. 네, 경남은 어떤가? 고령화 속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65만 명의 경남에 노인구가 있고요. 33년도에는 99만 명으로 전국적인 추이랑 비슷합니다. 50%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50년도에는 두배 정도 늘어난 127만 명 정도 노인인구가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일단 11만 명 정도 노인인구가 있네요. 그리고 33년도에 18만 명 정도로 한 7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 노인 인구가 현재 적은데 어쨌든 거의 두배 가까이가 늘어나서 고령화 속도가 제주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제주도 주간보 오픈하는 곳을 보니 실제 그때 분석을 해봤을 때 제주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확인했었거든요. 실제로도 빠르네요. 그리고 26만 7천 명으로 2050년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추이 50년대는 비슷하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인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확인했을 때 부산이나 울산, 지금 제주도 있었고 빨리 성장하는 노인구가 빨리 성장하는 곳들이 있었죠. 이런 곳들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기관들이 새로 진입을 할때 들어갈 만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경쟁자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선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전체적인 판단은 하진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선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